보죠. 형! 꼴통, 쌤 짐 좀 들여다 줄래? 선생님 짐 형차하시러. 버스 타고 갈 건데 괜찮겠어? 나랑 가. 가요. 쌤. 쌤이 말했던 그거요. 웃게 해준 사람이 생겼다던 거. 우리 우재형 얘기였어요? 기분은 순간순간 느끼는 거야. 어떻게 얘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사기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성재한테 과외 선생 필요하다며. 언제부터 당신은 성재 그렇게 위했는데? 성재 위하는 걸로 보여? 그게 아니면 왜? 세상에 당신 체면 때문에? 성재 대학 보내줄 것 같으니까 도둑과행이든 뭐든 지원이 다시 드려요? 밖에서도 만나려면 얼마든 만날 수 있어. 내가 그건 몰라요! 아니 왜 자꾸 말꼬리를 살살 내 맘대로 돌려요? 내 맘은 왜 생기도 없이 걔한테 과외를 다시 하라고 했냐는 건데! 걸려고 왜 당신하고 상의해야 돼? 거야. 우재 엄마니까 내가 우재 엄마잖아요! 엄마에서 뭐하는 게 있다고 큰 소리야! 자식 교육 못 시켰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집안이 다 타들어가는데 냄새도 못 맡은 주제에 자격 우느냐. 당신 지금 나한테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생각해? 내가요! 마누라 계좌 못 받고 사는 건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할 생각 했는데 내 아들 애매 지금 못 받는 건 못 참아! 여기서 또 혼자 갈 수 있어. 날 뭘로 보고. 가요 얼른. 이쪽이야. 입 다물어. 놀러 오겠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지? 여기가 쌤 집이에요? 여기 살아. 딴 데 집 없어요? 에이, 그니까 집. 집. 없어. 짐 들어줘서 고맙다. 진짜 꼴통은 아닌 꼴통. 그리고 형한테 여기 얘기는 하지 말아줘. 형이 물어볼 건데요? 그래도 너니까 말 안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요? 나는 책임 안 져요? 나는 자라나는 청소년인데 대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쌤, 나는 이제 막 버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나 책임져요.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아 진짜 형은 형은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얼굴만 보는 것도 안 돼? 어차피 오빠는 나 싫다고 했어요. 웃기는 놈. 아 지놈이 뭐 볼 게 있다고 내 딸이 아니래 아니기를. 야 너는 너 그렇게 싫다는 남자를 보러 가고 싶니 정말? 내 맘이